마이크도 안 켜고 있었어. 아니, 지난밤에, 사실, 좀 텐션 좀 끌어올려 보고자, 뭐좀 녹화 좀 해보려고, 그것 좀 해보려고, 어쩌다 보니까 한, 지난밤 방송을, 어쩌다가 이제 10시간 방송을 하게 됐어요. 해 뜨고 아침 10시까지 방송을 했었는데, 해 뜨고 아침 10시까지 방송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파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파일 점검을 해보니까, 원래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그 화질이 이제 720p, HD 화질에다가, 그 비트레이트는 이제 8000K까지 할수 있는데 4000K로 하고 있고요. 프레임을 이제 30프레임에 맞춰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 이렇게 맞춰놓는 이유가 이 정도 이상의 화질 해상도 뭐 프레임 비트레이트 이런 거를 올리면요. CPU 과부하 때문에 방송을 못해요. 이게 오히려 과부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정 이상의 화질은 제가 안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난밤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면서 방송을 했더니 CPU 과부하 때문에요. 이게 시스템에서 송출 비트레이트하고 프레임을 강제로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000K 한 15프레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는 그냥 남겨놨는데 녹화했던 파일은 눈물을 머금고 그냥 다 폐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껏 그렇게 한 10시간 고생해서 했던 거. 근데 이제 지태질이지는 화질이 좀 괜찮게 남았는데 지태질이지는 화질이 좀 괜찮게 남았는데 약간 이게 진짜 저는 그거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 그 스토리 공략하려고 그 스토리 공략하려고 만그 녹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화질이 좀 좋게 안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그 화질을 확인해 보고 나서 굉장히 뭔가 텐션이 팍 떨어지더라고. 텐션이 팍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낮에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내내 잤어요. 낮에 내내 자고 지금도 약간 그런 충격에 좀 기운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킹오파 연습하자고요? 파일이 없어요. 지금 에뮬레이터도 없고 그 파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킹오파는 예전에 학교 컴퓨터실에 있었던 예전에 학교 컴퓨터실에 있었던 킹오파 95하고 96 그거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95 96 그거 있을 때는요. 지금은 제가 파일을 안 갖고 있는데 그때 파일이 VGB 파일이었어요. 에뮬레이터가 VGB였어요. 그래서 이제 VGB 파일이다 보니까 저 VGB 에뮬레이터는 있거든요. 왜냐면 마메치라고요? 근데 그 마메 에뮬 써보니까 엄청 복잡하던데요? 페미컴 에뮬보다 좀 무겁던데? 그래서 방송에서 쓰기엔 사실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고인물 게임대회 나가는 거요. 제가 분명히 하나는 나가는데, 킹오파 하나는 나가요. 그런데, 킹오파 하나는 나가는데, 이제, 뭐시냐. 거기 이제 모집할 때 보니까, 모집 단위로, 모집할 때 보니까요.
BJ인 경우 닉네임 써주세요 하는데, 보통 BJ가 참여하는 대회들은 그렇잖아요. BJ가 참여하는 뭔가 있으면 BJ 닉네임을 써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BJ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신청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방송에서 할 만한 콘텐츠가 될까? 사실 그것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지금 BJ 골든배도 그렇고 이번에 BJ 골든배 약간 나는 완전히 폭망했죠. 좀 뭔가 존재감도 없었고 뭐 인방계 이번엔 나하고 관련된 얘기도 없더만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만 연습해가지고 그 뭐냐 이제 토요일이 본선 그 예선이고 일요일이 결선인데 예선 중에서요 이제 저녁에 한뭐 32강 16강 한이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개 방송이 방그 전파를 타요. 그 아프리카 TV 그 프리겁에서 타는데 최소 방송 비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왜냐면 그런 파이트 게임은 약간 그 파이트 게임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운빨인 것도 있잖아. 공격을 했는데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맞히면 맞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약간 되게 회의감이 있어요.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연습을 해야 된다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펌프 앤 비어라는 그 펌프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그 PPF? PNB 펌피러 페스티벌 그거를 나가는데 그 PPF를 나가요. 대회를. 그러니까 펌프 관련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중에는 가장 큰 대회거든요. 그 PPF가 이제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는 거고 그것도 나가고 하는데 제일 큰 대회인데 이제 그걸 나가면 지금 그 대회 규정을 보니까 1라운드가 15에서 17까지의 지정곡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조별로 다른 곡 해서 미러 모드를 걸고 그냥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러 모드면 그 뒤돌아서 하는 모드거든요. 그 미러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대회가 된것 같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라운드가 24강인데 24강에서는 17에서 19 사이의 그 곡들을 미러를 걸고 하는 거지. 17에서 19까지는 이제 랜덤으로 그 어플로 추첨하는 거고. 해서 잘해봐야 2라운드인데 몰라 3라운드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3라운드는 그리고 나가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실력대가 아니에요. 3라운드는 19에서 20까지의 싱글곡들 중에서요 랜덤 트레인이에요. 그 뮤직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휴식 없이 네 곡을 연속으로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 랜덤 트레인으로 네 곡을 연속 빡세게 하는 건데 휴식 없이. 근데 19짜리를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 랜덤 트레인 그룹이 C 크루엘 해가지고 C R U E L 그룹이 있는데 싱글 기준으로 그 C가 13에서 15, R이 16에서 18까지는 더블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U가 싱글이 19에서 20이고요. 더블이 19에서 21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이 싱글은 22에서 23. 아니 21에서 22. 그리고 2가 더블이 22에서 23이고 이제 제일 어려운 L 그룹이 싱글은 23 이상이고 더블은 24 이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뮤직 트레인은 랜덤 트레인은 C밖에 안 해봤어요. 사실 이제 원래 실력권보단 조금 낮은 실력권인데 근데 이제 뮤직 트레인은
중간에 선곡을 하는 동안 휴식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휴식 시간 없이, 그러니까 그 곡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곡이 시작해요. 바로 다그 숨돌 리듬도 없이 바로 다음 곡을 하기 때문에 그 하여간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빡세요. 거기까지는 일단 그 제가 갈수 있는 그 실력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기권하진 않아. 기권하면 그건 스포츠 정신이 아니잖아. 기권 자체는 스포츠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권은 안할 건데, 할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소 12강에서만큼은, 12강부터는 이제 나랑 붙는 사람은 굉장히 개이득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라가면 이제 6강은 더블 21에서 23까지 단한 곡으로 6강 플레이오프를 해요. 그 6강 플레이오프에서, 6강 플레이오프에서 1등은 결승 직행이고, 그리고 5, 6등은 탈락이고, 그리고 2, 3, 4등은 이제 그 계단형 플레이오프를 해요. 계단형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처럼 그 윗순위자한테 1승을 주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등하고 4등하고 붙어서 거기서 1등을 이기면 그 거기서 이제 2전 2선승제예요. 그 2전 2선승제에서 이기면 또 2등하고 붙는 건데,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그 상위 랭크자가 1승을 갖고 가요. 그 KBO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와일드카드 결정전처럼 그렇게 1승을 갖고 가고, 그래서 거기서 3등하고 4등은 순위 결정전을 하고 리믹스 싱글로, 그리고 이제 결승은 그 리믹스 또는 풀송 더블로 그 지정곡이 있어요. 5전 3선승제 죽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5전 3선승제인데 대부분 3차전에서 끝나요. 그 닉네임 삐뺨즈라고 그 세계에서 거의 리듬 게임 관련해서 세계 거의 최고의 선수가 있는데 한국인이거든. 근데 그 윤상현 씨가 결승을 올라가면요, 항상 그 결승을 올라가요. 그 6강 플레이오프까지 전부 다 올퍼펙을 해버려가지고 결승을 올라가고 결승 해놓고 이제 꿀 빨고 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승을 가면, 그 결승을 가면 5전 3선승제면 3경기에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차전까지는 안갈 거라 다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2등이 누군지 궁금해서 보는데 왜 약간 뭐 이런 거. 2등이 궁금한데 왜. 근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생방송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글쎄요, 그 방송할 때 약간 사전 인터뷰로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텐션 유지가 좀그 힘들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뭐 연습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하려고요. 일단은 제가 방송 송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계속 사실 고민이에요. 이게 고성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게 그 고성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래서 골든벨에서 사실 상금 땄어야 됐는데, 작년에는 법규, 올해는 종교재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응? 뭡니까 이게야 진짜. 무슨 정답을.
어쨌든 그 골든벨에서 그래서 이번 골든벨 다시 보기도 지금 내가 아직 그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좀그 충격 때문에 아직 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데, 에휴, 뭐 어차피 상금 따봤자 뭐 데스크탑 사는 거 이외에는 뭐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건 데스크탑 사는 거 이외에는 뭐 계획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좀 그래서 골든벨에서 그건 약간 좀 충격이 있었고, 그럼 골든벨 충격 이후 약간 좀 텐션 유지가 좀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 텐션 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 몸막 몸도 좀 몸대로 막 계속 좀 아프고 좀 항상 나는 뭐가 그래 그 뭐가 그 당첨금이 걸린 그런 그 각종 그런 대회 있잖아요. 그 나는 최대 그 1,000만 원 걸렸던 상금 대회가 그 관련 공모전 이런 것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본전도 못 건졌지. 본전도 못 건지고 그런 본전도 못 건졌는데, 그런 대회 나가면 항상 뭔가 본전도 못 건지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상금을 못 받으면 사실 좀 뭔가 인기도 좀 받고 주목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좀그 영향을 받아서 좀 뭔가 이제 텐션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계속 힘들었다는 거, 계속 힘들었고 나도 그게 좀 힘들었고 약간 하여간 뭐 이래저래 뭐 빡치는 일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기로 원래 약속을 할 뻔했는데 그런 좀 나도 좀 텐션도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그 텐션 안 좋은 모습을 원래 그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하고도 그 앞에서 보여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제 3월 한달 동안 어디 바깥 지역, 다른 지역 출입을 잘안 했어요. 다른 지역을 잘안 가졌어.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진짜 마포 신촌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3월 동안은. 그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하여간 그래요.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그래서 그 고인물 대회 그거를 나간 이유가 그거고, 좀 그때 사실 고인물도 몰라. 내가 게임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상금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이제 어린이날 PPF도 그 상금은 3등까지 있고 24강 안에 들면 그러니까 24강 안에 들면 그 상품권 한장 받거든요. 문화상품권. 지금 나 상품권 한장그안 쓰고 지금 쟁여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뭐 묶어서 뭐 하나 쓰든지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좀뭐 그렇게라도 텐션 좀 끌어올려 봐야지. 에휴,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뭔가 좀 끌어올라오질 않아서, 사실 그래서 모르겠어. 최근에 이제 몰라, 최근 교육 방송에서 핫 이슈 반응 것도 딱히 없고, 왜냐
축구 경기 그런 것도 거의 뭐 손흥민 선수 경기가 아니면 약간 텐션이 끌어올라오는 경기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사실 그렇다. 그 PPF는 그 PPF가 5월 5일에 하는 건데요. 어제 그 지난밤에 그 제가 갑자기 방송 중에 그 공지를 읽었잖아요. 그때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시간에 신청 안 했으면요. 그 기본 신청 인원 48명이 못 들어갈 뻔했어요. 48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50몇 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돼서 50명이 넘게 신청해 가지고 지금 48명까지는 딱그 참가 확정되고 그다음 49번째 신청한 사람부터는 예비번호를 줬대요. 그 운영진한테 메일이 왔는데 그래서 예비번호 줬다고. 그래서 몰라 조만간 제가 조금 지금은 좀 힘들고 이제 PPF 연습하는 방송을 한번 정도 할 거예요. 4월에 한번 정도 이제 연습 방송 해가지고 미러 모드 걸고 연습하는 거 그거 좀 한번 해보려고. 미러 모드 걸고 연습하는 걸좀 해보고 뭐 어쨌든 뭐 미러 걸고 난좀 해봐야지. 그러하네요. 네. 그렇고 한뭐 어쨌든 뭐 미러 모드 많이 빡세긴 할 텐데. 그럼 이제 몸풀기 할 때도 밀어 걸고 몸풀어야 되나? 그때 대회 가서? 원래 그 펌프 관련 대회는 이제 대회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 한 번씩은 몸풀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 랜덤 17에서 19를 걸었는데 펌트리 스쿼트로 싱글 17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싱글 17이요. 모든 스텝이 롱노트여가지고 그냥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그 다섯 개의 롱노트 그냥 누르고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게 몸풀기가 나가지고 몸 제대로 못푼 사람 있어요. 그래서 다들, 왜 그거를 하셨어요? 왜 그거를 했어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고. 하여간 그 몸풀 시간이 없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여간 뭐 근데 사실 그런 대회는 그냥 이제 그쪽 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하는 거죠. 왜냐면 나도 이제 그거 관련 컨텐츠를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네트워킹 목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가는 거지. 그건 사실 1등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1등이 상금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딱히 그러니까 이 텐션 유지가 잘안 되니까 모르겠어. 그 컨텐츠 방송이야 뭐할 말이 준비가 되잖아요. 뭐 어저께 지난밤 같은 경우는 뭐 벚꽃 이야기 뭐 이런 거라도 하니까 말할 원고분량이라도 좀 있지. 약간 이게 좀 뭔가 텐션 떨어지면 진짜 그 토크 컨텐츠를 잘 못해요. 그냥
일상 토크 방송? 일상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토크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 이제, 지난밤에 제가 느꼈던 거는, 게임 컨텐츠도 아무거나는 못하겠다. 진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그 방송을 해도, 그 프레임이 떨어져요. 그 프레임이 떨어져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프레임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한 화질이 있잖아. 근데, 2000K에다가 15프레임이면요. 그러니까 2000K에 30프레임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2000K에 15프레임이면 진짜 그거 그 아프리카 TV 그 모바일 방송할 때그 일반 화질이 2000K거든요. 그거보다도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보다도 진짜 막 떨어지는 화질로는 이거는 유튜브에 못 올리겠구나. 그런 것까지 굉장히 좀 뭐냐 좀 뭔가 텐션 더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사실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럼 낮 10시 아침 10시까지 방송했는데도 그렇게 막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그 낮에 시범 경기 중계도 하기 싫었던 거야. 어차피 그래서 10시까지 방송을 피곤해서 자긴 잤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간, 좀. 뭔가 쫙그 텐션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은 이제 짱어 있다가 술좀 먹고, 아, 근데 해장도 했어요. 해장은 이제 신라면에다가 청양고추 송송 썰어놓고 파송송 썰어놓고 해장용이라 이제 청양고추 매운 라면에다가 청양고추 추가를 했는데 그 아빠는 맵다고. 나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나는 가끔 이제, 라면 조금, 약간, 밋밋하게 먹는 게좀 그래가지고, 좀 뭔가 맵게 먹고 싶을 때는, 청양 하나는 썰어 넣어요. 청양고추 하나 정도는 썰어 넣고, 하나는 썰어 넣고, 이제 파도 좀 썰어 넣고, 파 같은 경우는 그 파의 향 때문에. 그쵸? 그 청양고추 하나 정도는 그거 그냥 라면에다가 청양고추 썰어 넣는 거면요. 근데 라면에다가 하나 썰어 넣는 거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뭐냐 그 매운 짬뽕 그 뭐냐 푸파하는 데 있잖아요. 그막네 단계 짬뽕 나뉘어져 있고 우리 동네도 하나 있거든요. 그 4단계 짬뽕 그 우리 동네 사는데 아직 거기선 내가 가본 적이 없고 그런 매운 짬뽕 집들이 보통 그 3단계하고 4단계의 차이가 그거예요. 3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이 매워요. 그러니까 뭔가 그뭐 캡사이신을 넣든지 캡사이신은 안 넣을 거야. 그뭐 그냥 그 다대기 그 짬뽕에 들어가는 그 다대기 같은 거를 굉장히 맵게 많이 넣었다가 그 4단계에서 보통 청양고추 토핑이 추가가 되거든요. 약간 그런 수준인데 근데 이제 그런 막 극한의 그막 그런 매운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 이제 그 푸파 그 그런 거 푸파 잘하는 BJ가 사실 몇명 없잖아요. 그 뭐시냐? 그러니까 창현님은 비글즈 때문에 그 푸파를 하게 된 거고 철구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괜히 뭐 컨텐츠 한다 치고 그래서 푸파하는 거지. 요구르트병 푸파. 그리고
아니, 짜장면 폭파는 그건 비그즈가 식격당한 거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엠브로님 폭파 좀 잘하시고. 남자부에서는 엠브로님, 여자부에서는 이낙장님 같아요. 폭파. 그래서 그 홍대 괴물짜장 갔는데, 엠브로님도 그렇고, 이낙장님도 그렇고, 되게 막 여유있게 먹고, 미션 성공한 다음에, 밥까지 비벼 먹다. 밥까지 비벼 먹고, 다른 거더 시켜 먹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푸파 성공하면요, 한번 공짜로 먹잖아요, 그 메뉴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추가로 더 시켜 먹고 나왔지만, 더 계산하고. 근데, 뭐냐.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미션 성공을 하니까, 사진은 걸려요. 사진 걸리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왜냐면, 또 재도전 안 되니까. 몰라, 그냥 이제, 먹으러 오는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엠브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얼굴 좀 약간, 그분도 이제 표정이 약간 좀, 저처럼 약간 좀 해맑은 쪽이잖아요. 그 표정으로 굉장히 그 많은 양을 되게 막 여유있게 막 먹으니까. 아, 진짜.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최고의 식신. 그리고, 하여간, 뭐 그렇게 됐었는데. 아, 뭐 하다 얘기가 이리로 갔니? 그래서 그런 푸파 대회, 푸파 대회도 예전에는 내가 진짜 막 그런 뭐냐 100만 원, 막 100만 원 하나 따겠다고 그 푸파 대회 막 그런 막 나가보기도 했었는데 그냥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뭔가 자극적인 거 먹으면 막 몸이 안 좋다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푸파대 안 나가는 거고, 푸파대 안 나가는 거고, 뭐시냐, 푸파대 안 나가고, 사실 몰라, 상금이 100만 원이면 딱 그거 하면 끝나요. 지금 여기 있는 그 PC 케이스 그대로, 아니야, 그래픽 카드는 못 바꾸고, CPU, 메인보드, 램, 그리고 M.2 뭐 이런 것까지만 딱 바꾸고 딱 끝나요. 딱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러고 딱 끝나는데. 몰라. 사실 300이면 그래픽 카드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한데. 그냥 뭐 이리저리 구시영구시영. 구시영구시영 할 말은 많네요. 그렇구요. 잠깐만. 그래서 그냥 오늘 원래 이제 불금 컨텐츠 하기 전에 그냥 좀한 시간 정도 그냥 좀 구시렁 걸어봤어요. 좀 텐션도 안 풀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자, 그렇구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는 나눠 놓을게요. 제가 다시 보기 좀 나눠 놓고, 뭐냐, 이어서 가도록.